자, 이유 경계 연고로 부생 육종 상하니우나 위육고. 그 나왔죠? 예? 경계상, 뭐죠? 현상에 딱 사로잡혀져가지고 현상에 족쇄체가 있는 관계 때문에 육추, 여섯 가지 모양을 내나니 무엇이 여섯 가지인가? 그 다음, 지상. 오직 우리 수행은 이 지상입니다. 이놈을 뽑아내려고 하는 게, 단어는 한 단어에 불과하지만 이게 차지하는 폭은 한 7할, 8할 됩니다. 7할, 8할. 구상 차지 중에 이 전체가 해도 간이 아닙니다. 오직 이놈만 없어진다면 이거는 이제 뭐 굳이 서장 같은 데서 하도 챙기면서 얘기하는 데면 그 대목 아니겠습니까? 장물아비를 잡아야 끝이 난다. 기틀만 잡아서 될 것이 아니라 도둑놈을 추적해 현행범 정도는 현행범이 아니고 현행범 뒤를 쫓아가서 그 놈이 훔쳐가서 갖다 바친 작물 있잖아요. 그 원흉을 찾아야 된다. 그 원흉이 누구냐? 요 지상입니다. 지상. 요 암한심이 안 빠지거든요. 아, 어떤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 아치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암한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한마디도 안 집니다. 이런 거사라 해가지고 한마디 꼭 걸치는 사람도 있고 악연이 공사할 때 꼭 한마디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 지물건 딱 아껴가지고 뭉쳐놓은 거 아치 같은 게 되게 강하거든. 또 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똘똘똘 뭉쳐가 아예가 이렇게 강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 이렇게 천차만별로 나타나는데 저인데 왜 없겠습니까? 다 비슷하게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뭐 거품을 물고 강의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 뭐 악업장이 많아서 툭 벗겨지지는 못하지만 아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진짜 짝도날 위에 서가 있다. 여의박빙이라 살아라는 판에 위에 서가 있구나. 그래도 또 금세 까먹고 또 시행착오를 저지르죠. 그러면서 돌아서서 에이 당장 정직이다 이러고 또 털어버리고. 자, 여튼 칠식지상은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말로는 뭐라죠? 말라식이라 하고 제7식이라 하고 요 대목이 원효스님의 탁월한 해석이고 고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아치학인 제주상은 제4종의 지상이고 그 다음에 내연이주하고 뭐를 일으킵니까? 애와 불애를 일으키고 그 밑에 그 12연기를 내려오면 촉 뭐 이렇게 배대해놨잖아요. 그죠? 예, 촉에 이렇게 배대해놓고 예. 12연기도 무명이 행이 배대해놨는 걸 무명업상을 행까지 배대해놨죠. 그 다음에 식 여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딱 잘라가지고 반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상인데 지상은 생각의 주상이라고 하는데 대총상의 창구상이라는 그 사상은 어떻게 배대했느냐 하면 업상을 어디에 생상에 배대하고 주상을 이게 무슨 이렇게 배대를 하냐 이게 주상 사상을 배대하는 게 이래 해놨습니까? 전상 현상은 팔식 아닙니까? 그죠? 주상에다 팔식도 갖다 붙여놓고 지상은 칠식도 갖다 붙여놓고 상속상은 육식의 우두머리가 상속상이거든요. 예? 육식의 우두머리가 상속상이라. 그러니까 상속상부터 이제 육식이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6, 7, 8식이 중구난방을 합쳐놓고 생주, 이, 멸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원효선님의 위에 저 위에 보면 3종 생상, 4종 주상, 6종 이상, 7종 멸상 있잖아요. 생주, 이, 멸. 그쪽 의견으로 따라갑니다. 현수소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대총상에 식온을 원효는 어디에? 상속상에 배대하고 또 수온을 집치상. 그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계명자상을 상온으로, 행온으로, 세온으로 그렇게 배대를 합니다. 그런데 대총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식온은 업상에, 그죠? 행온은 전상, 현상에, 식행. 예? 그 다음에 상원은 지상, 상속, 집치, 계명. 그 다음에 조업은 수원. 조업이 왜 수원이고, 그거? 계명상은, 역계고상은 세권 이래 하는데, 야, 들이 왜 이렇게 해놨지? 이래 보니까. 뒤로 거꾸로 해봤습니다, 제가. 색, 수, 상, 행, 식 하니까 딱 맞더라고. 보이십니까? 뒤에서부터 한번 짚어보세요. 색, 수, 상, 행, 식. 에이, 아무 데나 대충 끊어보자, 이러고만. 대충 끊었는지, 이론을 달고 누가 이렇게 여기서 좀 반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참조는 했는데, 대총상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세는 8식이요. 지상상속은 7식이요. 지상상속 7식 맞습니까?
아니죠. 칠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상은 칠식이요. 상속, 집지, 계명은 육식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지금 대총상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상속상을 칠식으로 배대했는 게 틀렸다 이 말씀이죠. 원효스님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럼 지상은 몇식? 칠식이고 상속은 어디로? 육식으로 붙어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대총상 법문도 설이 있잖아요. 바로 잡아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갖다 틀렸으니까 책 내지 마십시오 이랬더니 또 그대로 틀린 대로 책을 내가지고 한 판 찍은 게 아니고 몇 천 권 찍어가지고 2판째 나왔는가? 3판째? 동모절에서 찍었잖아요. 동H절에서, DH절에서 찍어가지고 이거 이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목판본을 찍으니까 필사본을 하니까 유포가 많이 안 되니까 많이 안 틀려요. 그런데 요새는 인쇄에 좋으니까 어때요? 왕창 찍어가지고 왕창 돌려놓으니까 다 틀려버렸어요. 여러분들 배우는 그 대총상 법문설 그겁니다. 그거. 그게 틀리가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놓고 틀린 것도 모르고 원효스님 의견도 안 따라가고 어떻게 합니까? 지상상속은 칠식이야 알겠지?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강사 선생님 강의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노? 지상상속은 칠식이 아니고 여기서 다시 없습니다. 몇식? 지상은 칠식이요. 상속은 육식이다. 그게 이제 상속은 육식이기 때문에 육식의 가장 우두머리를 가지고 원효스님은 상속상을 뭐라고 배대했어요? 식온이라고 했구나. 그래 식온이 왜 식온인가 할까? 이 식온은 살피고 이게 자 보십시오. 이게 각이다. 자 봅시다. 이게 각이다 이러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놓는 모양이 관입니다. 그죠? 각처럼. 예? 이 보는 거는 이게 각이다 합시다. 그죠? 각관 분별이라 합시다. 각찰이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상속상은 바깥으로 육진 경계를 안입이 설신 색성향 미촉법을 관찰합니다. 제 육식이 바깥에 지금 나와서 지금 작동하고 이 상태입니다. 그죠? 보고 땡겨. 그 안에서는 이제 칠식이 조정을 하고 이놈이 이제 작동을 하니까 이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각관 외진한다. 바깥의 현상 경계에 대해 가지고 앞에 저기 나오는 현상하고는 다르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상속상. 그래가지고, 바깥을 반영해가지고 괴롭다, 즐겁다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 지상에서는 어떤 생각을 일으켰습니까? 좋다, 싫다 정도. 그죠? 좋다, 싫다가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어느 만큼 괴롭고 어느 만큼 즐겁다고 하는 고락이 이제 태동하잖아요. 그게 상속입니다. 이것이 안 끊어집니다. 매일. 지금 수업하기 싫죠? 수업하기 괜찮아요? 그럼 죄인데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안에 좋다는 생각이 동화했든지 귀신눈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든지 이러면은 수업하고 싶다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바깥으로 쭉 나가면은 뭐가 됩니까? 고락이 생기한다. 이 올라왔다. 고락이 생기하면은 아유 어떤 데는 이 분별심이 생겨져가지고 이걸 내가 따라갈까 말까.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어기고 싶고 마음에 드는 거는 따라가고 싶고 위순 분별을 하잖아요. 그죠? 좋다 싫다 이러면서. 그렇게 좋은 거는 막 계속 따라가고 싶고 싫은 거는 계속 털어내버리고 싶고 이렇잖아요. 그런 경계가 싹 돋아난 걸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집치상이라 그죠? 그러면서 싹 괴롭다 즐겁다를 내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고수냐 낙수냐 불고락수냐 이런 것들이 형성되겠죠. 우리가 삼수가 있잖아요 흔히. 그죠? 고수 낙수 사수. 예? 그러니까 뭐 능경 같은 데는 희수, 고수 이렇게 다 하죠. 기쁨도 수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고락을 받아들이니까 영납 고락하니까 고락을 받아들이니까 그걸 뭐라고 봐야 되겠어? 수온이라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고락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이거 내 마음에 드는 거냐? 위순에 대해서 취할 것이냐? 버릴 것이냐? 그러면 받아 드리면서 요거 노란 걸 먹을 것이냐 빨간 걸 먹을 것이냐 막 망상 분별 필요 게 아니겠어요. 그죠? 멀리 갈 것이냐 가까이 갈 것이냐 해외여행 간다는 생각을 딱 받아들였는데 어디까지 갈 것이냐 비행기 탈 것이냐 배 탈 것이냐 이런 거 막 찰떡을 그냥 떡 먹고 싶다는 생각까지 돋았다가 떡 먹고 아이고 떡 왔네 좋다고 이 생각까지 했다가 또 막상 주면 어떻습니까? 눈 가지고 고른다 이래가지고 어느 거 먹지? 어느 거 먹어야 잘못다 소문 나네 이렇게. 예? 오늘 아까 짜장면 먹을 때도 어땠습니까? 딱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딱 나 짜장면 싫어 이렇게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짜장면 먹겠다는 좋은 생각이 확 동하면서 맛있으니까
계명자상까지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취사 취해가지고 망령되이 집착해서 야 짜장이다 엄청 좋다 계속 갖다 놓고 조업을 일으키죠. 그죠? 그래서 각가지 기 종종업 해가지고 조작 선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거는 아까 마음에 들었던 애하던 거는 나중에 선업으로 거의 갈 경향이 많고 경향성이 그죠? 싫어하던 거는 나중에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결국은 사람들한테 막 살인도 하거든. 전쟁도 일으키고. 작다고 하는 조그만 불씨의 씨앗이 이게 트라우마처럼 지금 존재해도 그렇고 옛날에 존재해도 그렇고 그게 탁 동하면은 다다다닥 해가지고 그 사람들 성질 때려보면은 진심이 많은 사람도 아주 은근하게 은근히 뒤끝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놈은 확 끌어 퍼봐가지고 폭포처럼 쏟아붓는 놈도 있고 가랑잎처럼 확 붙어붓는 사람도 있고 그냥 미지근한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진심도 그렇고 탐심도 그렇고 그렇거든. 그런 것도 경향성을 보면 이제 물이든지 불이든지 이렇게 똑같이 이제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 마지막에 결국은 그래 되면은 상음말을 그 처음에 뭡니까 수 상이죠, 그죠? 그다음 행까지 가면 이제 행위 동작 조작을 하니까 행원이라고 원효스님은 조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세곤에 떨어지면 결국 이렇잖아요. 세곤, 저 세곤이다. 여기 운문사 매실 있죠? 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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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구 매실, 그죠? 우리 흔히 살구 매실 이렇게 생각은 뭐합니까? 입에서 침이 돌았다. 침이 도는 걸 매실을 상상하는 건 상음마지만은 수상행, 침이 고이도록 이게 행위 동작으로 씩 넘어가면서 침이 입에서 고여버리면 실제적으로 이 색이 동해버리면은 침이 나온 건 세곤입니다, 세곤. 저기 운문사 저기 등산하다가 그 어디 그 뭐 표정산에 넘어가다 우리 바위 끝에 이렇게 서면 벼랑 끝에 서잖아요, 그죠? 서면 오 어쩐지 내가 그런 걸 갖다 비유를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그럼 바늘로 막 찌릿찌릿 찌린 거 같잖아요. 공동 매주가 머리끝이 쭈뼛쭈 서고 막 오싹오싹하고 뭐 소름이 돋고 이러잖아요. 소름이 돋았다라면 뭐가 동했습니까? 색이 동했어요. 그때는 이미 세곤입니다, 세곤. 이해가시죠? 그리고 바늘 또 아무도 찌르는 놈이 없는데 지가 상상해가지고 식, 수, 상, 행, 뭐죠? 색 이래가지고 벼랑 끝에 서가 있으면 막 찌릿찌릿할 때 전기 내린듯이 안 그래요? 간 큰 사람들은 괜찮은데 저는 뭐 간이 요맡하기 때문에 바늘로 막 찌릿찌릿 찌리는 것 같다고 어휴 무섭게 그래 어휴 무섭게 하고 생각하는 거는 수상 행이지만은 그것이 몸으로 구체적인 명현 현상이 반응이 나타나는 거는 세곤입니다, 세곤. 그런데 이걸 우회가지고 이만치 이렇게 붙여본지 모르겠어요. 오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사상 생조이멸에 이게 왜 주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이해가 못하겠어요. 사상. 아 원효, 원효 사상. 아니 원효 사상이건 현주 사상이건. 네. 이 사상이 이게 대체가 되는 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마음에. 아, 그러니까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간파할 때 아까 생주, 이, 멸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성을 잡아가지고 생상이라고 했을 때는 본래 생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인데 무명업상이 생계지물에서 생기, 작동, 동작하는 이런 망상분비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시작되면서 무명업상 그것이 업상이 그대로 지가 튕기는 것이 아니고 한번 튀겨지면 전상이라고 하고, 그죠? 그것이 전상이 되면 거기서 멀쩡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현상, 망 경계가 나타나잖아요. 그래도 거기까지를 생상이라고 원효는 묶어놨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은 생상이 일어나면은 그냥 일어나고 그냥 끝이냐 그게 아니고 유지가 되잖아요. 지탱을 하잖아요. 지탱하면서 어떻게 지탱하느냐 이렇게는 악연, 아예, 아치, 아만의 성격으로서 안쪽에서 계속 이 현상을 지탱하잖아요. 그래 그걸 주상이라고 하고 그럼 지탱하고 있으면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 그대로 가만히 아치아기는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바깥으로 밀어내고 나면서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에 따라서 위순 경계에 따라서 치사 선택의 생각의 모양이 달라져요. 이상 변한다고 이상이 변하는데 그 변하는 데 따라서 사람이 업을 짓게 되면은 그 생각이 내가 지금 물 먹고 싶다 이거 물 먹고 싶다 자 보십시오 물 먹고 싶다. 지금도 물 먹고 싶을까요? 업을 지어버리면 생각은 땡.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조업이 바로 멸상이 되는 이유가 그렇게 됩니다. 업을 지어서? 업을 떡 먹고 싶을 때 떡 먹으면 땡이요. 정신 배고프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한 생각이 밥 먹고 싶다는 아주 쉬운 얘기를 합시다. 밥 먹고 싶다는 생각이 돋았어요. 그죠? 예, 하다가 어째야 돼가지고 뭐 밥을 생각이 먼저 돋았지. 밥 먹고 싶다는 생각이 쭉 유지되지. 그리고 떡 먹고 라면 먹고 먹으니까 배고픈다 이런 생각이 또 변하겠죠? 그래서 먹었어요. 먹고 나면 어때? 생각이 돼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프다. 병원 가야 되겠다. 주사 맞아야지. 주사 맞아야지. 주사 맞아야지. 생각이 돋았다. 예를 들어서 비유하자면은. 그래, 요, 유지되다가 에이, 주사 보다가는 뭐지? 약 먹고 말지. 에이, 약은 뭔 약. 저 집에 가서 한약 먹고 말지. 에이, 한약은 뭔 한약. 이 소고기나 씻고 먹고 말아보자. 그러니까 생각이 싹 변했다가 업을 어떤 형태든지 거기에 대한 거 지었다. 그러면 그 생각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생주 이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슬로 비디오처럼 길게 쭉 내려놓고 얘기해서 그렇지 순식간에 막 계속 찰나지간에 염념에 부정하잖아요. 그죠? 그럼 염념 찰나 생멸을 우리 흔히 이렇게 아래아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끊임없이. 어느 정도 빠르느냐? 못 잡죠. 안 보이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호련이라고 했어요. 불각에 호련이 뭐가? 심진여상이 덮쳐져가지고 얘가 그냥 엄청나게 그냥 식민지가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원효의 위적 해석이 내가 탁월하다고 했는 그 시곤이 있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색수상 행식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상속상을 딱 배대해가지고 바깥에 나와가 있는 모습, 그것만 가지고 다 설명했어요. 그런데 저변에 있는 것까지 맞기는 맞겠지만, 그거는 너무 비약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원효는 현실적으로 자기 수행 입각해서 해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원효가 틀리면 저까지 같이 틀리는데, 저는 원효가 틀려도 원효를 따라갑니다. 이걸 생각하기 전까지 숱한 생각들을 이렇게 꽃을 관찰하고 사람을 관찰하고 내 자신이고 이렇게 조금씩 막 배대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밤낮 없이 그렇게 하면서 그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랬었는데 이게 틀렸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효는 여기 원효소에다가 여러분들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가서. 대부분은 맞습니다. 허리 유차라도 천지 연격이라.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을 그냥 여기에 맞춰서 원효님 것을 소개하면서 설명을 하겠더라도 좋지요. 그렇게 해야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부분, 뭐죠, 그게. 삼세는 팔식이요, 지상은 그, 이렇게 해야겠고, 그 뒤에 이제 이번에 해놨습니다. 약의 현수 소인된 삼세는 팔식이요, 지상, 상속, 집지, 계명은 육식이요, 이래놨잖아요. 그죠? 지상, 상속, 집치, 계명은 현수는 육식이 해놨죠? 근데 현수소 내용하고 조금 틀려요. 현수소 보셔서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그 뭐, 전삼은 팔식이요, 뭐, 후 육은 뭐, 저기 육추는 저기 뭐라 해놨는가, 이렇게 해놓고, 그, 약간 말이 틀려요. 근데 뭐, 대충 의미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 칠식은, 별무 자체한데 현수는 칠식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칠식이나 육식이나 팔식이나 없다고 하면 다 별무체가 없어요, 전부 다. 그죠? 설명하기 위해서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아라비아 숫자로 1을 썼든지 한문으로 1을 썼든지 한글로 1을 썼든지 이거는 설명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숫자라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명언은 가설이라. 사람이 우리가 본명이 이래 전부 다 있는데 진짜 그 사람이 본명일까? 아니잖아요. 생멸에는 주민등록 번호도 있어야 되고 사람 이름도 있어야 누구누구 구분하지. 거시가 거시고 저시가 저시고 이러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이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인데 칠시기가 작동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칠시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상합 팔시기니 하합 뭐 육시기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무책임하고 원효처럼 뭐 원효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봐가지고 원효는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든지 그건 수행해보고 이제 짐작해야 되는 것들이고 원효가 얘기했다는 거는 지상만 칠식이다. 이거는 이제 확인이 드러난 거예요. 제 강의 중에서. 그죠? 그 대총상에서는 지상 상속이 칠식이다. 둘이 뭉실하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원효소에 없는 말이다. 그 원효소에 해놨으면은 제가 대총상을 꼬집어가지고 틀렸다 소리는 안 하죠.
원효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 원효소와 틀림 해가지고 아주 그냥 잘 보라고 보라색으로 딱 표시해 놨어요. 왜 보라색으로 해 놨죠? 잘 보라고. 자, 일자는 지상인이여 이경계하여 신기분별에여 불애고라. 첫째는 지상인이 육조 중에 경계상에 의지하여 마음의 애와 불애를 분별을 일으키는 까닭이다. 이게 육주의 우두머리는 현식이 되고 다시 육식의 우두머리는 조종하는 놈은 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의식 자체만 따질 때는 우두머리는 누구입니까? 상속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상 들어가겠습니다. 이자는 상속상이니여 이지고로 생기고라 각시마야 기념상응부당고라. 그래서 제가 거기 그 보면 심행형이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마음이 흘러가는 형상과 뜻, 모양과 뜻이라고 해놨을 때 그냥 임의대로 써놓은 게 아니고 귀신론에 나오는 대목 있잖아요. 그걸 축약해가지고 8자씩 그렇게 정리해놓은 겁니다. 예? 그냥 업상전상 해놓으니까 전부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자, 상속상. 뭐가 상속되느냐. 고락이 끝없이 상속되는 거라, 여기서부터. 예, 바깥에서 저거하고 똑같아요. 수도 물 이래 펌프가 계속 바깥으로 유출돼가지고 지하수가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지상, 제7식, 말라식에 의지한 까닭으로 그 고락을 느끼는 마음을 내서 생각을 일으켜서 상응하여 끊어지지 않는 까닭이다. 집지상, 여기서부터 한번 보십시오. 착 달라붙습니다. 집지상에서 계명자상까지 넘어가면 업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팔부능선 기울어보는 거라. 예. 중심을 잃어버리죠. 계명자상까지 가면. 삼자는 집지상이니 의 상소가야 연염응계하고 주지고라카야 신기착곤이라. 셋째는 집지상이니 상속상에 의지해서 경계를 반연하여 생각하고 고락에 머물러서 마음의 집착을 일으키는 까닭이라. 집착을 일으키면 착 달라붙어 보면은 생각 안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뭘 할까 요리조리 눈치를 보고 눈을 뱅글뱅글 돌리는 상태가 옵니다. 이? 안으로 마음속으로 딱 결심을 하고 눈을 돌립니다. 개, 명자, 상이라. 사자는 개, 명자, 상이니 의 망집하야 분별 가, 명은상, 고라. 분별 가, 명은상, 고라. 가, 명은상, 고라. 넷째는 계명자상인이 허망한 집착에 의지하여 거짓 이름과 은설의 모양을 분별하는 까닭이다. 요런 사람들은 뭐 요런 사람들이 아니고 다 이렇게 사는 거죠. 뭐 그다음에 육추 중에서 여덟 번째 기업상, 다른 말로는 조업상이라고 하죠. 이 업을 지어버리면 아까 뭐가 없어진다 했습니까? 생각이 일단은 그 생각은 없어집니다. 한 생각은. 오자는 기업상인이여 이명자하야 신명치착하야 조종종얻고오라. 다섯째는 기업상인이 계명자상에 의지하여 이름을 찾고 치착하여 각가지 업을 짓는 까닭이다. 그 다음에 업계고상. 다른 말로는 수보상이라고 하죠. 그 업으로 해서 고통에 매달린 그런 상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육자는 업계고상이니 업수보하야 부자재곤이라. 여섯째는 업으로 괴로움에 얽매인 모양이니 기업상에 앞에 조업상 업을 짓는 상에 의지해서 가보를 받아서 자재롭지 못한 까닭이다. 그 다음에 근본불각과 지말불각을 총결하다. 당지하라 무명이 능생일체연법하나니 일체연법은 계시불각상곤이라. 마땅히 알지니 무명이 능이 일체연법을 내나니 일체연법은 모두 불각의 모양인 까닭이다. 일체연법은 모두 뭐라고요?
불각성이다. 일체 연법은 조금 뭐 조금이라도 좁쌀 맛한 것도 그 비상 독이면 독이요, 그죠? 좁쌀만큼 꿀이라도 그것은 꿀이라. 한 생각이라도 독이면 독이라. 호리 유차라도 천지 형격이라. 그리고 완전 구경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하고 허무한 것이 1점도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각가 불각의 동의를 설한다. 부차 가겨 불각이 유의 종상하니 운하위요. 또한 각가 불각이 두 가지의 모양이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냐. 일자는 동상이요. 이자는 이상이다. 먼저 동상을 밝힌다. 어헌 동상자는 비어 종종화기가 개동미진성상인다라여 여심무루무명의 종종업하니 개동진여성인이라시고로수다라 의 차진여의 고로설 일체 중생이 본래 상조하야 입어 열반이며 보리 집업도 비가 수상 비가 작상이라 필경의 무덕이며 정 여흥무색상 가견이로되 이유견 색상자는 유시수렴 비시지색의 불공지성이니 이지상은 무각연고하라시니라. 같은 동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각가지의 질그릇이 모두 흙에 미진이 그 성상인 것처럼 이와 같이 무루와 그리고 완벽한 진여와 무명, 아주 번뇌 오탁이 각가지 업판이 모두 같은 진여의 근본적인 성품이며 상이다. 무명도 어디에 달라붙어 있습니까? 진여에 달라붙어 있다. 무명 혼자 자체적으로 무엇이 생겨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수다라 중에 이 진여의 뜻에 의지하는 까닭으로, 그렇지, 진여의 뜻에 의지하는 까닭으로 설하기를 일체 중생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본래 그대로 완벽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심 당처다. 본래 항상 상주하여 열반에 들었다. 열반이라는 것은 정멸이고 진심이고 진여고 본심이고 본각이고 불성이고 법성이고 보리의 법도 닦을 수 있는 모양이 아니며 지을 수 있는 모양이 아니다. 필경에 얻을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색상도 볼 수 없다. 중생을 상대해서 보리니 뭐 삼매니 이와 같이 말하지만 그런 것이 특정 지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유정법 명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라. 참 명쾌하게 해놨죠. 그러나 색상을 보는 게 있다는 것은 다만 물든 업판을 따라서 수염업판이라고 하니까 짐짓, 아이고 저 사람을 구하려면 탄이 대수요 임리 입수라.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들어가고 진액에 빠지면 진액에 들어가서 그런 염을 따라서 한과 같은 업을 지을 뿐이지 그런 것이 실제로 있다고는 하지 말아라. 저렇게 나오죠. 통도사 그 주련에 월마을 안에 전성원이라 저 하늘에 둥근 달을 그 보아라. 소면서강 조대천이라 환하게 삼천대천세계 비추지 않느냐. 연비산상공차경이라 손에 손잡고 원숭이들이 달 끈질려 하지만 고류는 봄 불락청천이라 저 하늘의 달은 한 번도 청강유수 청강월에 떨어진 적이 없다. 그것이 바로 여기는 뭡니까? 수염환 소작이라. 수염업한 소작이라. 업의 그런 헛것으로 이렇게 지은 것이라. 그런데 지혜의 그런 바탕에 오는 근본 지색의 공하지 않는 성품은 아니다. 지상은 뭐다? 볼 수 없는 까닭이다. 지상이라고 지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진여당체입니다. 부처님은 다른 말씀으로 지혜라 하잖아요. 우리 본심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지혜로워지면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비롭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을 밝히다. 어헌 이상자는 여종종화기가 각각 부동인다라야 여심으로 무명의 수염한 차별이 성염한 차별곤이라. 다른 모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각가지의 질그릇이 각각 같지 아니한 것처럼 이와 같이 무루와
무명에 물든 한을 따르는 차별과 그렇게 차별이며 성품이 물든 한의 차별인 까닭이다. 자, 보십시오. 이거 이제 이해 안 가실 거예요. 수염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기 싫은데도 남을 먹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가주는 거하고, 그렇게 무명이, 이거는 성염한 차별이라고 하는 거는 씨앗, 뿌리 끝까지, 씨앗 종자 끝까지 독한 악독한 종자예요. 그거는 뭐가? 무명 번뇌가. 그죠? 성은 뭐죠? 근본 자체가 악독한 놈 있잖아요. 독약, 독극물. 그러니까 뭐가 다른냐라면은, 같기는 같다고 했을 때는 똑같은 그릇이라고 했지만 다르다고 했을 때는, 수염한이라고 했는 거는 무루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성염한이라고 하는 거는 무명의 입장이라 이 말씀입니다. 끝까지 가면은 붙어 했을 때는 무명도 진심 같고 진심도 무명 같고 한 덩어리에서 같이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무명은 단절되는 끝이 있는, 무명은 처음부터 악도한 거예요. 이게 보시라고. 성염한 차별 있잖아요. 성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종자가 물들었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이해 가세요? 성염한이라고 하는 그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성이라고 하는 근성까지 물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무명 아니겠어요? 무명. 그죠? 그 다음에 물들은 것처럼 따라가자 이 말이요. 그건 어디요? 수염이라. 아까 우리 저기 수렴봉각이라고 있었죠 앞에. 수염. 에? 수염한 업한이다 이 말이죠. 에? 이렇게 요런 걸 구분해가지고 사람이 진짜 한을 때도 있고 도인은 한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첫날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